자, 시작하겠습니다. Prepare to lead 부분이죠. 14페이지요. 자, 가볼게. 자,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톨먼트 형광펜치시고요. 자, 요거 이제 영영사전 풀이야. 톨먼트. 톨먼트가 뭐죠? 뭐, 고통이지. 고통은 great, 커다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니까 뭐 해야 돼? suffering이 답이죠. 자, 2번 가보겠습니다. 사람들과 동물들은 substance 형광펜, 아, sustenance 형광펜, sustenance. 자, 뭘 필요로 해? sustenance가 뭐야? 음식물, 이렇게 하면 돼. 음식물. 음식물이 필요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떤 상태로 유지해?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하죠. 뭐지? Keep them alive. If your behavior is obsessive, obsessive 형광펜. 이거 뭐야? 강박적인 집착의 obsessive의 이제 동사 표현이 이거야. Be obsessed with죠. 무엇 무엇에 사로잡히다, 집착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obsession이 바로 명사죠. 강박증, 집착 이거예요. 자, 만약에 너의 행동이 강박적이라면 너는 temporarily 하면 일시적으로고 continually 하면 지속적으로죠. 지속적으로, 자, 뒤에도 형광펜 한번 들어봐. Be preoccupied with. 자, be preoccupied with 하면 뭐야? 무엇 무엇에 몰입하다, 몰두하다, 사로잡혀 있다라는 표현이죠. 지속적으로 특정한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됐나? 자, 4번 가볼게. 만약에 빛이나 flame, 불이, flicker가 뭐 하는 거야? 깜빡이다 라는 동사죠. 깜빡이다, 반짝이다. 그죠? 자, 그러면 그것은 빛나는데 어떻게 빛나? brilliantly 하면 밝게죠. unsteadily는 뭐지? 불안정하게지? 그러니까 steady가 꾸준한 거야. 계속되는 건데 어떻게 빛나겠니? 빛났다가 안 빛났다가 불 들어왔다 나갔다 깜빡거리는 거잖아. 그 답은요? unsteadily, 불안정하게. 됐니? 자, luster 형광펜. luster가 한국말로 뭐야? 윤기, 광택이야. 그러면 gentle, 부드러운 뭐야? 어떤 불빛이니? 빛나는 불빛이겠지? 반짝이는 불빛이지? That is reflected. 반사되어져. 어디로부터? 표면으로부터. 오케이? 이것도 내가 문제 다 만들 거야. 빵꾸 놔두러 갔고요. 자, 2번은 이제 그림이 생략됐어. 자, 표현들의 밑에 영영풀이에서 한번 찾아볼게. Have you ever burst out laughing at an inappropriate time? 이랬어. 자, burst out 하면 뭐야? burst out이 뭐야? 갑자기 뭐뭐하다. 그러니까, 터지는 거 맞아. 딱 갑자기 팍! 튀어나오는 거죠. 그죠? 너 갑자기 부적절한 시기에, and 무슨 무슨 time. 부적절한 시기에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던 적 있니? 이거지? 자, 밑에서 영영사전. 어느 거야? A, B, C, D. 이 중에 어느 거야? A죠. 자, 그럼 A번 영영사전 가볼게. To say something suddenly. 갑자기 무언가를 말하고 갑자기 시작하는 거지. 자, 그래서 1번은 뭡니까? A입니다. 오케이? 자, 2번 가볼게. Danny always wants the lion's share. The lion's share 하면 뭐야? 가장 큰 몫이야. 가장 큰 몫이야. The lion's share of the profits. Profits은 이윤이죠. 이윤 중에 가장 큰 몫을 원해. And one share of the losses. 그 다음에 손실은 같이 공유하려고 해야 안 해? 안 할 것이다. 데니는 개새끼. 자, 그러면 데니 나쁜 새끼죠? 자, 네. 밑에서 찾아줘. D요. D. The large part of it, leaving very little for the other people. 다른 사람에게 가장 조금 거의 남기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 영영사전 갖고 문제가 한 문제 나오면 너네는 잘 안 나오지, 영영사전 문제. 근데 1과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다음 영영사전의 풀이 중에 잘못 쓰인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 나오면 어떻게 살짝만 바꿔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데를 봐봐. 멋이라고 바꿔놓으면 틀리지. D를. 그치? 그런 거 잘 봐야 돼. 영영사전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멋이라고 바꿔놓으면 틀리잖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I met someone in the same boat as me. 나랑 똑같은 보트에 있는 누군가, 몇몇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같은 이거 뭐야? 처지지? 그제? 같은 처지니까 뭐야? C죠? 특히 어려운 상황이 되네. 그제? C. 자, 4번 가볼게요. My father was injured. 아버지가 부상을 당했어요. 뭐 했을 때? 아버지의 자동차가 veered off the road. veer off 하면 뭐야? 벗어나는 거죠. 길에서 벗어나서 나무에 부닥쳤을 때. So, veer off. 어딨어? B죠.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거야. 오케이? 나봐. veer off는 이거야. 퓨웅 이렇게. 그제? 자, 5번. Lots of films. 많은 필름들은 특별한 테크닉, 기법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 테크닉은 뭐야? 의도되어졌어. 뭐 하려고? Scare viewers witless. 자, scare somebody witless 하면 무슨 표현이죠? 매우 겁먹게 하다라는 뜻이야. 원래 witless는 무분별하냐. 분별력이 없을 정도로 겁을 주는 거죠. 그래서 scare witless 뭐 이런 표현 있죠. intimidate. 자, 요 단어 하나 적어주세요. intimidate. 이게 겁주다, 위협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답은 E죠. frighten. F-R-I-G-H-T가 공포야. 그제? 그래서 EN을 붙여서 동사를 만든 거죠. 그제? Frighten someone very much가 되겠습니다. 됐니? 자, 그 다음에 본문 가겠습니다. Life of Pi. 파이의 삶인데. 알지? 이제 나중에 이제 호랑이와 파이 둘만 남죠? 자, 그래서. 살아남는 보트에서 같이 생존해서 살아남는 얘기들. 이 일과에서는 분위기 글의 분위기나 이제 필자의 신경 문제가 무조건 나올 거야. 그지? 그래서 내가 해주는 거 그 부분 부분에서 하는 걸 다 적으세요. 알겠지? 자, 가보겠습니다. The following is the story of me, Pi Patel and Richard Parker, the majestic Bengal tiger. 자, 이 다음에 나오는 건 이야기입니다. 누구에 대한? 나. 자, 콤만 동격이죠. 나는 누구야? 파이야. 자, 그리고 리차드 파커. 리차드 파커는 뭐죠? The Majestic, 뭐야? 위풍당당한 벵갈 타이거죠. 우리는 함께 머물렀습니다. 어디에서? 구명보트에서. 자, 그 다음에 형광펜에. 227일을 살아남았다 할 때 동사 서바이브 쓰고 그냥 며칠 써버리지? 됐니? 자, 그 다음 가볼게요. That is how long my trial lasted. 그것은 여기서 대신 뭐 받았어? 227일 받았죠.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나의 trial이 지속됐냐 하는 것입니다. 이랬어요. 그죠? 그래서 지속된 기간입니다. 근데 trial 문제 나올 수 있죠. 세 가지 뜻이 있어. 1, 2, 3. 첫 번째로 뭐 있죠? 시도. 두 번째로 재판, 세 번째로 시련 고난이란 뜻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몇 번째 뜻이야? 3번, 세 번째의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last의 동사로 무슨 뜻이 있다? 지속되다 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그것이 바로 나의 시련 고난이 지속된 길이입니다. 기간입니다. 그래서 기간 나왔잖아. How long인데. 자, 요 단어도 하나 외우세요. duration이라는 단어. duration이 명사로 뭐예요? 기간입니다. 오케이?
됐니? 자, 그러면 고난 시리즈 한번 가보자. 자, 시련, 고난 뭐 있어? Trial. 또 Adversity라는 단어 있죠. 그 다음에 Ordeal, Odds, Hardship. 자, 시련, 고난. 일단 요 네 단어는 무조건 외자. 됐니? 자, I watched the ship that we had been on 이랬는데, 자, 대부터 가로치고요. had been 하고 on도. 자, 나는 봤습니다. 뭐를요? 그 배를요. 근데 그 배는 뭐야? 우리가 타고 있었던 이제. 그럼 탄 게 먼저니까 배가고 나왔죠? 그 다음에 전치사 on 빠지면 틀리겠지? 자, 뭐 했을 때? 그 배가 사라졌을 때. With much bubbling and belching. 그랬어. 뭐와 함께 사라졌을 때? 버블링 하면은 뭐야? 블록블록블록블록블록 물속에 지금 가라앉는 거지? 벨치는 원래 틀음 하는 거야. 그래서 블록블록블록블록 하면서 이제 꼭 뭐가 나오고. 뭐 그랬겠지, 그제? 자, 그거를 묘사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disappear, appear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뭐가 안 돼? 수동태가 안 돼. 이따에 워즈 하나 살짝 써주시고 X 그세요. 됐니? 자, 그 다음에 lights flickered. 자, 불빛들이 깜빡였죠. 깜빡이다가 뭐 했어? 나가버렸죠. 물속 가라앉으니까, 그죠? I looked about. 주위를 살폈습니다. 누구 찾으려고요? 가족 찾으려고요? 또 누굴 찾으려고요? 생존자를 찾으려고요? 또 뭐 찾으려고요? 또 다른 구명보트 찾으려고요? 또 뭐 찾으려고요? Anything that might bring me hope. 나한테 희망을 가져다 줄런지 모르는 그 어떤 것을 찾으려고요. 오케이? 자, anything 대신에 anything 대세다 형광펜 딱 하시고요. 자, 요거 뭘로 바꿀 수 있어? anything 대신 whatever로 바꿀 수 있죠. whatever might bring me hope. 됐나? 자, 여기서 얘 어때? 여기서 얘 어때? 자, 분위기 같은 거 읊어봐. 슬퍼요. 이제 절망적이고, 그제? 절망적이고 막 그러죠. 자, 절망적인. 자, 절망적인 영어로 뭐 있어? aspirate라는 단어 있죠. 얘는 두 가지 뜻이 있어. 절망적인. 그 다음에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필사적인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야. 이 단어 꼭 외워. 이 단어 despair라는 명사에서 왔죠. 이게 이제 절망이야. He was in despair라면 뭐야? 그는 절망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절망하는 이라는 뜻이지. 됐니?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고요. There was nothing.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요 다음에 딱 나올 수 있겠지. There was nothing. 아무것도 없으니까 절망적이지. 자,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When our ship sunk. sink의 과거형이죠. 우리의 배가 뭐 했을 때? 가라앉았을 때. All the people and all the zoo animals that were on board. 자, 모든 사람들과 모든 동물들이야. 대부터 가로칠까? On board까지. 자, 뭐 하고 있었던?
탑승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이 배와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자, 온볼드를 한 단어로 바꾸면 승선한, 탑승한 뭐예요? 어느 거야? 요거죠? 어볼드지? 이게 승선한, 탑승한이야. 뒤에 거는 뭐야? 해외로야. 자, 알죠? 자,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들과 모든 동물원 동물들이 다 가라앉았다. except, 여기서 except가 뭐죠? 제외하고냐. 자, 전치사죠. 벗으로 바꿀 수 있어. 우리 벗에도 except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를 제외하곤? 자, 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As it turned out. 이거 무슨 뜻이야? As it turned out.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이거지.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얘네를 제외하고는 이거야. 자,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누구를 제외하고는 다 가라앉았어? 나와 네 마리의 동물원 동물들. 누구? 얼룩말, 하이에나, 오랑우탄, 벵갈 타이거, 이거죠. 그리고 뭐가 있었죠? 쥐새끼 한 마리가 있었어요. 자, 얘는 뭐 한 거야? Had managed. 자, 시제 과거 완료 보시고 가까스로 뭐뭐 한 거지? 가까스로 get on board 했었던 쥐새끼 한 마리지. 어디에 get on board 했어? 구명 보트에, 이거지? 자, 문장 구조 보이니? 됐나? 자,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작가에 대하여야. 작가가 누군지야. 자, 얀 마르텔인데 캐나다의 작가죠? 스페인에서 태어났어. 언제? 1963년에 다양한 장소들에 살았습니다. 어디를 포함해서? 코스타리카, 프랑스, 멕시코, 캐나다야. 자, 철학을 공부한 다음에 그는 World Variety of Odd Jobs, 다양한 이상한 직업에서 일을 했습니다. 뭐 할 때까지? 그가 결심할 때까지. 뭐 하기로 결심해? 형광펜처, 형광펜처. Devote oneself to ing. 전념하기로 결심할 때까지 이런저런 이상한 직업들에서 일을 했다, 이거지? 자, 이 단어는 내가 왜 형광펜을 치라고 그랬어? to가 전치사야. to다면 뭐 나와? 명사나 동명사가 나와. 시험 문제는 write라고 장난치겠지. write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27살의 나이로 글 쓰는데 전념하기로 결심할 때까지는 이것저것 다 해봤다, 이거야. 자, 그러면 전념하다라는 표현 devote 대신에 뭐 써도 되지? dedicate, commit, 하나 더, apply, oneself to, dedicate, commit. 잘 안 보이죠? 명사나 동명사나. 나 근데 이거에 대한 답변 옆에 나 있죠? 파이가 어디 있었지? 배가 가라앉았을 때 구명보트 타고 있었죠? 자, 오른쪽 가서요. In the first several days, 처음 며칠 동안에, 자, 지브라, 얼룩말이죠. 얼룩말이 뭐 했지? 다쳤지. 자, 이거 과거 완료죠? have의 과거 완료니까 had, had야. 그 다음에 injured.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have 목적어 pp죠. can 목적어 pp랑 똑같죠. 그녀의 다리들 중에 하나가 injured야. injuring 하면 틀리겠죠? 부상을 당했었던, 이제.
그래서 뒤에 있는 동사의 시제보다 하나 더 과거예요. 그래서 had, had예요. 당했었던 얘가 was killed and eaten. 자, 죽임을 당해서 먹혀졌지. 무엇에 의해서? 하이에나에 의해서. 오케이, 버릴? 자, 그 다음에 하이에나가 이 새끼 나중에 뭐 했어? 오랑우탄도 죽였습니다. 자, 오랑우탄은 자 주격이죠. 그럼 동사 어디 있어? was subdued, 그치? 자, 그럼 inspire of부터 가로쳐. inspire of는 전치사야. 그러니까 inspire of 다음에 주어 동사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명사 오죠. inspire of는 뭐랑 똑같죠? 뭘 오래 생각해. 뭐야? despite지. 자, 뭐에도 불구하고, 자, 오랑우탄은 뭐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용기 있는, courageous, 시도야. 뭐 하려는 시도? 자기 자신을 defend, 방어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뭐 되어졌죠? was subdued by. subdue가 뭐야? 진압하다, 정복하다지? 진압되어졌어. 무엇에 의해서? 하이에나의 공격에 의해서.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죠. 됐니? inspire of 그냥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수 있겠죠. 바뀌어갖고 도우를 고를래? despite를 고를래? 도우 고르면 안 되겠죠. 도우는 접속사 주어동사 나와야 돼. 됐나?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when Richard Parker, 얘가 누구였죠? 호랑이였죠? 자, 얘가 appeared, 나타났을 때는 appeared도 내가 무슨 동사라고 그랬어? 자동사라고 그랬어. was하고 x가 was 안 되지? 자, 나타났어. 어디로부터? below 아래야. 어디 아래? tarpaulin 방수포 아래에서 나타났을 때 I awoke to. 자, awake to가 뭐예요? 깨닫다야. 리차드 파커의 존재를 깨달았습니다. 이거죠. There was a tiger in the lifeboat. 구명 못해. 뭐가 있었어? 호랑이가 있었어. I could hardly. hardly 뭐예요? 거의 뭐뭐 안타야. scarcely 똑같죠? 나는 그것을 거의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내가 그래야만 했다라는 걸. head to 다음에 뭐 생략? believe 이시 생략이 됐죠. 그치? 아이 knew I had to야. to 빠지면 안 된다. to 꼭 있어야 돼. 됐니? 리처드 파커는 started growling. growl이 뭐야? growl 이거야. 울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That very instant. 자, 우리 베리가 명사 앞에 오면 형용사야. 형용사로 뭐야? 바로 그야. 그 바로 그 순간에 growling,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가슴이 어떻게 됐어? chest became tight. 쫄렸다지? with fear. 두려움에 쫄렸습니다. 그죠? 됐니? 자, 그 다음에 그 못된 하이에나의 종말이 came soon. 곧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찾아왔는지 봅시다. 리처드 파커의 매시브 뭐야? 육중한 거대한이야. 거대한 앞발이 랜디드 온. 착륙한 건 이렇게 덮치는 거죠. 어디에? 자, 이즈 누구 받았어? 하이에나지? 하이에나의 어깨요. 그리고 히즈, 히즈는 누구야? 호랑이의 jaws. 턱이 closed. 닫힌 거니까 뭐야? 물은 거야. 꽉 물었습니다. 어디를? 하이에나의 모가지 옆면을요. 그 다음에 it was over. 하이에나는 끝장났다. 이슨 하이에나 받았죠? 하지만 리차드 파커의 호박색 눈이 met mine, mine의 형광펜. 이거 me 하면 안 돼. 눈이 나를 만나지 않겠지. 내 눈을 만나야지. My는 뭐예요? My eyes야.
이거 me 돼야 안 돼. me하고 x가. 자, the steer 하면 응시지. 스티어링지 동사로 스티어를 했다면 누구누구를 응시하다야. 우리 그 속된 말로 친구들끼리 뭐야? 야린다 그러지. 싹, 싹, 싹. 자, 그 응시는 intense 뭐예요? 강렬했습니다. 강렬하고 차갑고 determined ED 형광펜. 단호한 거야. 결심에 찬 거지. 인텐스는 강렬한 거고 텐스는 뭐지? 긴장된이지. 빽빽하는 댄스다. 네가 잘 추는 그 댄스가 아니라 DENSE 댄스. 요건 긴장된. 됐나? 자, 내 몸에 있는 모든 털이 지금 뭐 했어? Was standing up. 곤두 섰습니다. 뭐 하면서 두려움에 shrieking with. shriek가 뭐죠? 비명을 지르면서. 이런 거지,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너네가 아니까. 자, 빨리 가보자. 겁먹은. 겁먹은 한번 가보자. 겁먹은. scared는 나도 알아. 뭐, 아까쯤에 나온 frightened 이런 거 가도 되겠지. 그 다음에 내가 아까쯤에 뭐 했었지? frightened. 그 다음에 위협을 완전히 받아서 intimidated, scared, terrified. 싸다고 한 대만 때려주라. horrified. 자, 겁에 질린, 겁먹은. 자, 너 똑바로 앉아. 등딱지 나와. 너 이번에 한 번만 더 자다 걸리면 나 요거 날라갈 거야. 네 눈깔로. 됐나? 자, that was when the rat appeared. 그때가 바로 어떤 순간이었다? 쥐가 나타난 그 순간이었다. 이거죠? 자, 다음 페이지. Out of nowhere 형광펜. 자, 이거 무슨 표현이야? 느닷없이야. 없는 곳에서부터 나왔으니까 느닷없이. 자, 느닷없이 the scrawny brown rat materialized. materialized 형광펜. 야, 머테리얼이 뭐니? 아, 머테리얼이 뭐냐고. 물질이지. 머테리얼라이즈 하면 봐봐. 갑자기 없다가 물질 같은 형태가 나타난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머테리얼라이즈가 갑자기 나타나다로 여기서 의역을 해놓은 거야. 어떤 형태가 생긴 거지. 갑자기 어떤 형태가 딱 보이는 거야. 그래서 느닷없이 스크로니 하면 뭐야? 앙상하니, 앙상한, 뼈다귀밖에 없는 앙상한 시궁지가 나타났습니다. On the side bench. side bench에서. 근데 어떠한 상태로? nervous, 초조하고, breathless, 헐떡이는 거지. 숨이잖아, breath가. less야, 없는 거야, 오케이? 갑자기 쥐가 한 마리 나타나니까 리처드 파커가 뭐해 보였다? 깜짝 놀라 보였다 이거지. 뭐만큼이나? 내가 놀란 것만큼이나 이거지. I was야. I was 다음에 뭐 생략이야? astonished지. 자, 그 다음에 뭐뭐처럼 보이다는 look 형용사도 되지만 이거 astonishing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놀람을 받은 거니까 seem 형용사, 그 다음에 appear 형용사 다 뭐뭐처럼 보이다죠.
자, 그래서 깜짝 놀란이잖아. astonish가 동사야. 요거하고 똑같은 거 startle 같이 외우세요. 그래서 startled 요 단어도 외워. 깜짝 놀란이야. 깜짝 놀란. 자, the rat raced my way. 내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When it is 뭐 받았어? 이거 지칭추론 문제도 꼭 나온다. 쥐가 내 머리 위로 뛰어올랐을 때 I grabbed. 잡았어요. 쥐를요. 그 다음에 쥐를 던졌는데 히즈의 형광펜. 여기서 히즈가 누구를 가리켜? 호랑이야. 여기죠. 리차드 파커지. 리차드 파커 쪽으로 던졌습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리처드 파크가 뭐 했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킬링 꽥 소리를 지르는 쥐는 사라졌습니다. disappear 자동사라고 했어. 뭐지? 안 되지? 어디로? 이 동그라미 이는 리처드 파커가 아니라 리처드 파커의 입이죠. 입이야. 리처드 파크 하면 나오면 파커라고 나오면 틀리는 거야. 뭐처럼 야구공이 포수의 미트 안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자, he seemed, 리차드 파커는 어때 보였어요? 자, seem, appear, 위에 있는 look, 똑같죠? satisfied with, 뭐에 보였어? 만족스러워 보였어. 어디에? the offering, 제물에. he backed down, 뒤로 돌아서 returned, 돌아갔습니다. 어디 아래로? 방수포 아래로. 넘어가지 마. 자, 만족한 거 뭐 있니? 어, 그건 나도 알아. 뭐 써도 될까? 여기 대신. pleased with. 그 다음에 content. contented with. content라는 표현은 content 자체도 형용사고 contented에서 ed 붙여도 돼. 그래서 무엇 무엇에 만족하냐? 됐나? 자, question. 동물의 이름 쓰래. 무슨 순서대로? In the order라면 순서야. 죽은 순서대로 쓰면 제일 처음에 뭐 죽었어? 얼룩말 지브라 죽었죠. 오랑우탄 죽었죠. 그 다음에 뭐 죽었어? 하이에나 죽고 그 다음에 쥐가 죽었지. 그치? 자, 파이가 어떻게 했냐? 이거니 무엇을 했냐? 잡아서 던져줬지? 입안으로.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thus began. thus가 주어 될 수 있게 없게? 없어요. 어, 그렇게 하여 안 되잖아. 그럼 주어는 뭐야? 뒤에 있어요. 도치죠. 자, 구명보트 위에서의 my life가 시작됐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하여 뭐 이렇게 그리하여 시작됐다 나의 삶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라이프가 어떤 삶이야? 콤마 동격으로 설명해 주죠. A strange, 이상하고. Adventurous 뭐야? 어, 모험적인 삶이야. 그건 누구랑 함께? 450파운드 나와가는 벵갈 호랑이가 탑승한 그러한 삶이죠. 자, 450파운드에 파운드에 S 하나 살짝 붙여주시고 X거. 자, 하이폰 그었죠? 이렇게 하이폰을 그으면 형용사 화를 하는 거야. S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7살짜리 소년 할 때 A 17 year old 보이죠? years에서 S 붙이면 안 되지. 똑같은 거예요. 자, 처음에 나는 생각했습니다. 대절이라고. 그것이 꿈이라고. 하지만 it was not. 다음에 뭐가 생냐? 어. 드림이 생략됐지. 그러니까 요거 did not 하면 틀려. It was not a dream이지. 자, 그 다음에 that의 쓰임새가 다른 거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다 알아두세요. 1번 I thought that의 that은 뭐예요? 접속사죠.
접속사,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죠. 접속사 생략 가능이죠. 자, 일단 접속사. With no other choice. 자, 다른 선택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지? 자, 그러면 choice 대신 뭐 써도 될까? 대안이 없지. Alternative. With no other alternative. With no other alternative. 다른 대안이 없어서 이거지? 자, 다른 대안이 없어서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어때? I subsisted. 자, 형광펜, 저 뒤에 on 형광펜. For some time을 가로쳐, 이렇게 쏙. 요거 빼고 봐. 그냥 subsisted on이야.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on이 토대의 전치사야. 뭐뭐를 먹고 살아가다 할 때 이런 표현 써. 봐. live 하면 살다지. live in 하면 어디 어디에서 살다잖아. 근데 live on 하면 뭐야? 뭐뭐를 먹고 살아가다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 feed는 뭐였지? 먹이를 주다야. 그치? feed the horse 하면 그림 좋아. 말에게 먹이를 주다야. feed on 하면 뭐지? 먹이. 이건 말을 먹다야. 이해가? 그래서 subsist 하면 너네 exist 알지? exist가 존재하는 건데 sub는 아래야. 그래서 아래에서 근근히 존재하는 거야. 근근히 살아가요. on the food 뭐 먹고? 뭐 먹고? 음식 먹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니? for some time 하면 그냥 한동안이야. 한동안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뭐 먹고요? 음식 먹고요. 근데 그 음식이 어디서 나온 음식이야? from 이하에서. 자, 그래서 첫 번째 음식은 emergency survival rations and 물도 먹어야지. 빗물이죠, 빗물. 자, 요런 것들도 잡아봐. 너네 문제 막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잖아. 흐름상 어색한 어휘를 고르시오. emergency가 응급이지. 이런 거랑 이런 거랑 헷갈리지 말라 이거지. emergency, emergence. 이런 거 헷갈리지 말라고. 얘는 응급이고 긴급이고 얘는 뭐야? 출현이야, 출현. 나타나는 거. 그래서 비상 생존 식량이지. 그러니까 레이션은 원래 배급이야, 배급인데 그냥 이게 군인들이 이제 비상 식량이라고 그러지. 그게 이제 emergency survival rations야. 비상 식량 과자 같은 거 들어 있는 거. 자. 거기에 음식과 그다음에 rain water는 빗물이지. 근데 빗물은 어떤 빗물이야? 대신 요 대신 주격이 아니라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내가 had captured. 붙잡았었던 이거지. 그러니까 보트 위에서 내가 붙잡았었던, 그러니까 뭘 붙잡어. 거기에 딱 받아둔 거겠지. 그래서 시제 대과거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요거를 먹고 얼마 동안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자, 콤마 다음에 분사 구문이지. sharing them. 자, them은 뭐 받았어? 위에 있는 요 두 개를 받았죠. 이 먹을 것. 자, 비상식량과 빗물을 공유하면서 누구와 공유해? 호랭이와 이거죠. 리처드 파커와 그렇게 근근히 살아간다. 이 문장 구조 알겠니? 됐냐? 자, as the cartoons of survival rations diminish. 자, diminish 밑줄. 자, as는 뭐뭐함에 따라서 접속사죠. 자, 비상식량 깍대기가, 칼툰 하면 그 상자 깍대기를 말해요. 이게 줄어들면에 따라서. 자, 이런 것들도 싹싹 바꿔서 나올 수 있어. 어색한 어휘로 해서. 자, 요거 봐. 비슷한 거. admonish는 뭐야? diminish는 줄어들다고 admonish. 요것도 니시잖아. 얘는 훈계하다야. 자, 나는 뭐 하려고 노력했죠?
덜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I was continuously 계속적으로 hungry 배가 고파서요. 됐니? 자, I thought about food obsessively 형광펜. 자, 강박적으로 음식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Made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기울였어요. 뭐 하려고? 물고기를 잡으려고요. 그죠? 됐니? 자, 노력하다 다른 단어 뭐 있죠? 나도 알아. Endeavor. 자, 이게 노력하다야. 노력하다. 고군분투하다 뭐 있죠? 되게 애쓰는 거? Struggle. 이런 단어도 같이 다 적어. 너네 학교 다 지문 바꿔서 나와. 다른 표현들 다 외워 같이. 노트에 같이 정리하고요. 자, one day, 어느 날 나는 마침내 잡았습니다. 큰 도라도 물고기. 만세기. 만세기가 어떻게 생겼냐. 뭐 심심하니까 한번 보고 갈까? 도라도. 어우씨. 얼굴 어떻게 보고? 자, 그 다음에 형광펜 must have pp. Must have PP는 뭐뭐 이었을림에 틀림없다죠? 이거 맨날 should로 장난을 많이 쳐. Should have PP는 뭐야? 자, 위에 거는 추측이잖아. 뭐뭐 이었을림에 틀림없다. 그치, 강한 추측의 과거죠? 얘는 뭐뭐 했어야 했는데 이거지. 했다 안 했다? 안 했다야. 뭐뭐 했어야 했는데 안 했다야. 자, 그 물고기는 웨이 무게가 나갔을림에 틀림없다. 여기서 구세두 형광펜 구. 자, 요거 어휘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좋기야. 얼마는 좋기. 적어도야. at least의 의미야. 좋기. 적어도 40파운드는 나갔을림에 틀림없다. 됐니? Alas, 아, 리차드 파커의 거대한 대가리가 head turned my way, 나의 쪽으로 돌았다 이거지. 얘 지금 심경 어떨까? 쫄았지, 그지? 쫄았지, 그지? 초조하고. I sense, sense는 이제 느끼는 거야. 나는 즉각적으로 immediately 두 단어로 바꾸면 at once지. 즉각적으로 느꼈습니다. 대절이라고. 얘도 접속사죠. 뭐 할 거라고 느꼈어? 날 공격해. 뭐 때문에? For the fish, 물고기 때문에. 그는 8피트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입은 반쯤 열려 있습니다. 내 시간이 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심경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초조할 수도 있겠죠? 자, 초조한으로 가볼게. 초조한 하면 눈에 이런 단어는 알지? Nervous. 그다음에 edgy라는. 엣지가 모서리지. 가장자리에 딱 날이 위에 딱 서 있는 거 초조하겠지. 초조한. 자, 그다음에 걱정, 불안하고 막 불안하고 걱정되지. 그지? 불안하고 걱정되지. Anxious, uneasy, apprehensive. 보는 애들 다 보인다. 정신 차려라. 노트 정리 다 해야 돼. 선생님.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문사요. 자, but enough was enough. 참을 만큼 참았어 라는 얘기죠. 자, 실제 대가고 나온 거 형광펜 치시고요. 난 너무나도 많이 시달렸어 이거지. 그 전에 시달렸어. 난 너무나 배고팠어. 자, I looked Richard Park dead in the eye 이랬어.
자, 룩하고 데드 인디아이. 근데 여기서 원래 룩 인디아이죠? 누구누구의 눈을 쳐다봤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보다류의 동사는 대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in the 부분하면 그 대상의 어떤 부분을 쳐다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리처드 파커가 대상이고 그 대상의 in the 부분이 뭐야? 눈이야. 그래서 이 사람의 눈을 봤는데 눈을 어떻게 봤어? Dead in the eye니까 뭐야? 완전히 똑바로 쳐다본 거지. 스티어 인투 뭐한 거야? 응시한 거야? 그의 눈을 완전히 응시했습니다. 근데 어떠한 상태로? 눈을 부릅뜨고 디파이언트한 상태로요. 디파이언트 영감배. 이 단어는 디파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죠. 디파이가 동사로 뭐예요? 딱 한국말로 개기다야. 개기다, 반항하다. 그래서 디파이언트는 형용사지. 반항하는. 우리 저항하다라는 동사 뭐 있죠? resist. 다음에 이 표현도 알아도 rebellious라는 단어가 있어. 그래서 뭐야? 반항하는이라는 뜻이야. 반항하는. 저항하는, 반항하는. 이 단어도 꼭 알아두세요. 유진이 졸려 없니? 정신 차리세요. 자, 4, 2, perhaps 3 seconds. 아마도 2, 3초 동안 A therapeutic battle of minds for status and authority was waged. 이랬는데, 자, 이 표현 있어. Battle was waged. 영광판. 자, 이런 표현 있어. Wage war. Wage the battle. 그러니까 wage가 뭐냐면 전쟁이나 전투를 하다라는 뜻이야. So, 엄청난 전투가 치러졌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엄청난 전투가 치러졌다야. 근데 뭐의 전투야? 오브부터 가로쳐 authority까지. 자, minds. 정신력의 전투야. 근데 뭘 놓고 하는 전투야? 뭘 위해서? 뭘 위해서 하는? 그지? 지위와 권위지. 짱 먹으려고 하는 거야. 짱 먹으려고. 둘 중에 지금 누가 짱을 먹을까? 지위와 권위를 위한, 권위를 놓고 하는 정신력의 엄청난 전투가 치러졌다.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그 소년과 타이거 사이에서. I held my steel. 그러니까 응시하는 거 내렸어. 눈 깔았어, 안 깔았어? 안 깔은 거지. Hold my steel. 계속 보는 거야. 계속 이렇게 딱 하니까 리처드 파커가 뭐 했어? 지금 진 거야. 자, licked. 핥았습니다. 코를 핥고, groaned. 뭐, 신음소. and, and turned away. 그리고 돌아가 버렸다. 이거죠. 세 번째 동사죠. 조적이 좀 되네. 이런 거지. 그죠? I had won. 내가 이겼다. I gasp. 야, 아까쯤엔 grasp이라는 동사가 나왔어. grasp 안 나왔나? grasp은 붙잡다야. 근데 gasp 하면 뭐예요? 헐떡이다야, 헐떡이다. grasp 하면 잡다, 붙잡다. gasp 하면 헐떡이는 거야. with disbelief. 믿을 수 없어서, 이거지. 내가 이겼어. 이거야. 난 연기를 못해. shortly thereafter. 그 후 곧. 여기 shortly는 뒤에 뭐가 따라 붙으면 곧이라는 뜻이야. 그 후 곧.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I delivered, 전달했습니다. 가로쳐 누구에게? 리처드 파커의 딜리버의 목적은 더 뒤에 있다. 연결시켜줘. A fair chunk of the fish. 청크는 덩어리죠. 페어의 형광펜 치시고요. 여기서 페어는 뭐야?
상당한 크기를 말해. 상당한 덩어리의. Okay? Considerable이지. 상당한이야, 여기 상당한. 얘가 헷갈리면 안 되겠지? Considerate. 요 부분 바꿔서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얘는 뭐죠? 사려깊은이야. 그 다음에 fair라는 단어도 dire예요. fair에 무슨 뜻이 있죠? 공정한이란 뜻이 있지, 너네 단어. 공정한. 그 다음에 맑은 깨끗한이란 뜻도 있어. 깨끗해요. Your fairness. 됐나? 자, 넘어가시고요. 형광펜 한번 쳐볼까? It does what that. At that moment를 강조했죠, 지금. 이거 강조 구문. It is what that 사이에 부사가 들어가면 무조건 강조 구문이라고 했죠. 다름 아닌 바로 그 순간에 I realized, 나는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아? 내가 걔를 길들여야만 하겠다라는 걸. 태임의 동사로 길들이다죠. 됐나? Of whatever food I caught. 내가 잡은 음식은 무엇이든지 그 음식 중에서. 오케이? 오브로 시간 뭐뭐 중에서야. 내가 잡은 음식은 무엇이든지 그 음식 중에서 리처드 파커는 뭐 했어? 여기 형광펜 해야지 나왔죠. Took the lion's share. 자, 큰 목, 가장 큰 몫을 차지했어. 말하자면 이건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야. 봐봐. I had little choice in the matter. 그 부분에는 내가 선택의 여지가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왜? 리처드 파커는 뭐였었으니까 시제 대가가 나온 거예요, 형광펜. 뭐였었죠? 동물원 동물이었어. As long as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하는 한이야. 내가 기억할 수 있는 한, 동물원 동물이었어. 그리고 그는, 자, 형광펜 들어갑니다. He was used to, be used to, ing. Be used to, 명사나 동명사. 그건 뭐야? 뭐뭐에? 뭐뭐에 뭐하다? 익숙하다. 그지? 뭐뭐에 익숙하다야. 그래서 뭐랑 똑같아? accustomed to 명사랑 똑같죠? 그래서 동명사야. 자, 그러니까 어때? 그는 익숙해 있었습니다. 오는 것에 이거지. 그에게 오는 것에 익숙했어요. 그럼 앞에 있는 이 명사는 뭐야? 의미상 주어야.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뭐가 그에게 오는 것? Substance. 먹을 것. 그제? 먹을 것이 그에게 오는 것에 익숙해 있었어. 근데 뭐 하지도 않고? 그니까 지가 잡아먹어, 안 잡아먹어? 안 잡아먹지. Without his lifting a paw. 이랬어. 자, 이것도 전치사니까 뭐 나왔어요? 동명사 나왔죠? 얘는 의미상 주어야. 누가? 그가 앞다리를 드는 것도 없이, 그지? 그냥 sustenance. 자, 먹을 것이 그에게 오는데 익숙해 있었습니다. 이거죠. 알겠지? 요 부분에서 어법 장난칠 수 있다. 별표 쳐놔. 되니? 자, 그래서 내가 뭐 했냐, 꼬봉같이 그에게. I brought him food. 먹을 걸 가져다 주고요. And I brought him fresh water. 마실 신선한 물을 가져다 주고요. I tamed him. 내가 그를 뭐 했어? 길들였어. I remained alive. remain 형용사죠. 자,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주 살아있는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거죠. remain 형용사. 자, he did not attack me. 나를 공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Even when I was asleep, be asleep.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요. 어디 위에서? 방수포 위에서요. 괜히? 자, 이 분위기에, 이 paragraph의 분위기를 뭘로 가장 잘 묘사할 수 있을까? 축제 분위기의. peaceful. 평화로운. tense는 뭐야? 긴장된, 이거지? 긴장된. 꼭 알아도 긴장된. 아까 했죠? 어떻게 길들였죠? 먹을 것을 줬죠? 그지? stop at link는 넘어가시고요. 자, 본문 5. 자, 우리가 운이 좋았을 때는 we were struck by 자, 무엇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니? 응? 뭐에 의해서 뭐가 덮쳤어? A school of. A school of fish. 물고기 학교가 아닙니다. 물고기 떼를 할 때, 물고기 떼는 a school of fish야. 자, 그럼 무슨 물고기야? 날치떼가 우리를 덮쳤지. 우리는 덮침을 당했습니다. 날치떼에 의해서. 근데 그 물고기를 리차드 파커와 나는 잡아서 먹었죠. 자, 거북이는 어때? 잡기 쉬웠습니다. 때로는 새가 우리의 프레이가 됐어요. PREY는 먹잇감, PRAY는 기도하다지. Pray, PRAY는 기도하다. 자, 그 다음에 once 한 번은 거대한 상어가 우리 보트 위로 뛰었죠. 그리고 리차드 파커는 상어와 싸웠죠. 싸우다가 어떻게 됐어? 우리 아까 지금 have 목적어 PP랑 똑같아. Getting, having, 아이고, having. 자, 왼쪽 앞다리가 물려진 거지. 상어에 의해서 물리면서요. 자, 우리의 보트는 드리프티드 형광펜. 드리프트 뭐 하는 거야? 표류하는 거야. 얘랑 헷갈리지 마. 드래프트로 장난칠 수 있다. 드래프트는 뭐야? 설계도 초안이야, 초안. 설계도 초안이야, 초안. 초안을 작성하다 할 때. 자, 바람과 커렌트도 헷갈리지 마. 흐르는 건 다 커렌트야. 여기선 해류죠. 바닷물살을 말하는 거야. 얘 또 어떻게 장난칠 수 있어? 커렌시라고 장난칠 수 있지. 커렌시는 뭐죠? 화폐 통화. 우리나라의 커렌시는 원이지. 바람과 해류가 결정했죠.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를. 얘는 뭐 받았어? 이슨 보트 받았죠? 아이디드나노 난 몰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갔는지. 헤드 패스드. 디드나 노보다 시제가 하나 앞서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도 몰랐어. 우리는 두 마리의 emaciated 뭐야? 야윈, 쇠약한이야. 야윈 포유류였어요. 근데 상태가 어때? Parched and starving 이랬어. 자, parched가 그을리게 하는 거야. 그을려진이야. 오케이? 바짝 마른 거죠. Starving! I'm starving 하죠. Starved 하면 안 되겠지? Starving, 굶주림. 됐니? 자, 그 호랑이의 털은 fun은 lost is lost, lost란데 윤기 광택을 뭐 했어요? 잃었어요. 그리고 또한 뭐야? 많은 몸무게도 빠졌죠. I too, 나 또한 withered away. Wither, wilt 하면 뭐야? 시들다야. Wither, wilt, 시들다야. Wilted away. 나 또한 시들었습니다. The moistness, 수분기가 was sucked out of me. 빠졌어. 나한테서 빠져나갔습니다. 빨려나갔다 이거지. 원래 썩은 빨다야.
근데 치과에서 알지? 의사가 석션? 이러잖아. 그치? 그 썩은 그거야? 빨려나갔습니다. 내 뼈다귀는 showed plainly through my thin flesh. 이런데 요 표현도 잘 봐. 뼈다귀가 나왔어. through가 통과해서 나온 거지. 그래서 너네 이런 옷 알아 몰라. see through. 통과해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안이 비치는 거지. 너 왜 좋아하는 표정이냐? 저 새끼 상상했어. 시방 새끼. 쇄골을 황찬다. 나의 뼈다귀가 플레인이 하면 명백하게 어디를 통과해서 나의 얇은 플래시 살갗이지. 그러니까 어떤 표현인지 알겠지? 플래시야 애리야. 뼈다귀가 살 안에 있는데 이게 얇아지니까 뼈다귀가 비치는 거야. 그치? I felt pity for Richard Parker. 자, 뭘 느껴 얘가? 불쌍함을 느껴. 이제 측은지심이죠. 나는 had so 된 용법이죠. 너무나도 힘이 없어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야. 자, 여기에서의 심경 한번 가보겠습니다. 리처드 파커에 대한 필자의 심경. 자, 뭐가 생각나니? 측은지심. 동정하는. 그래, sad 할 수도 있는데. sympathetic. 이거 뭐 하는 거야? 동정하는 이제 compassionate. 형용사죠? 각각의 명사형은 동정, 뭐 이런 명사는 sympathy. 명사형도 적어줄게. 그 명사형. 그다음 pathetic 이 단어도 알아도 측은하냐. 측은하. 우리 이러자. 너도 참 딱하다. 아유, 우리 대형이 참 딱하다. pathetic. 뭐? 나한테 물어봐. 명체가 되어 있어. 알았어. 그다음 봐. 그다음 이제 얘네가 기회가 찾아왔어. I was hungry. 배고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음식이 없었어요. As for 뭐뭐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거야. 물에 대해서 말하자면 리차드 파커 이 호랑이 새끼가 어땠죠? Taking so much that 너무나도 많이 무거워서 I was down to 나는 어때? 하루에 다섯 스푼밖에 물 못 먹어. I was certain, 나는 확신했습니다. I would not last another day. 또 하루를 버틸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또 하루를 지속할 수가 없을 거라는데 나는 확신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잘 봐. 이거 will라면 돼, 안 돼? 안 돼. 왜? would는 뭐야? 앞에 시제가 과거니까 이런 걸 시제 일치라고 하지. 'Then one day, 그리고 어느 날, I spot, spot 형광펜. spot이 동사로 무슨 뜻이야? 탐지하다, detect. 지나가는 배를 탐지했습니다. 목격했습니다. 이거죠. Richard Parker, a ship, 배야. 나는 기뻤습니다. shouting that once. okay? 그때 한번 소리 지르는 즐거움을 가졌습니다. 이거지, 그죠? 한번 느꼈다. 했나? 자, We've made it. Make it 하면 해내다야. 우리 해냈어. 내 말 알겠어? 호랭이야, we are saved. 우리는 구조됐다구요. 자, 그 배가 가까이 왔는데, 자, 비교급 강조 스틸이죠. 훨씬 더 가깝게 왔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 했어? 로켓 플레어! 로켓 조명탄을 발사했죠. 근데 나는 어때? 로켓 플레어를 조준했는데 어떻게? poorly. 형편없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시죠. 이슨 뭐 받았어? 조명탄 받았지? beard off 나왔네.
배 옆면으로 비껴갔습니다. 그래서 went straight into. 곧바로 어디로 들어갔어? 태평양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웨얼 형광펜. 거기서. It isn't over 받았어. 조명탄이죠? died. 죽었네. with a hiss. 다음에, 히쉬. 이거야? 파사삭 하고 꺼지는 거지, 그치? 오케이? 야, 감정 이입 좀 해. 얼마나 불쌍해, 지금. 저 그다음 봐. I blew on my whistle with all my might. 자, 뭐 했어? 호루라기 부른 거지? 자, 어떻게? 모든 힘을 다해서. 자, might 형광펜. might는 명사야. might는 strength. 힘이야. 내 모든 힘을 다해서. might의 형용사가 mighty야. 힘센이야. 힘센. 그래서 옛날에 가수가 있었어. mighty mouse라고 알아? 힘센 쥐야. 몰라? 알죠. 알지? 네. 상추. 네, 알지? 쬐깐 하느라. with all my might. 모든 힘을 다해서. 호루라기 불렀어. I shouted. 소리 질렀어. 자, 소리를 어떻게 질러, 여기? At the top of my lung. 목청껏. All to no avail. 자, to no avail 하면 뭐야? 소용이 없었다. useless. 쓸모가 없었다. 라는 얘기죠. 자, 요런 표현도 알아두세요. in vain. our efforts was my efforts. My efforts were in vain 하면 뭐야? 헛된이야, 헛된. 헛된. 헛된이야, in vain 하면 헛된이야, 헛됐다. 이거죠. 자, with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주어 동사가 못 나오지. 그래서 명사 나오고 ing가 나왔지. 엔진이 뭐 하면서 큰 소리로 rumbling 하면서. 럼블, 그치? 럼블 하면 뭐야? 그런, 뭐, 큰 거가 이제 굴러가는 그런 소리야. 엔진이 크게 덜커덩덜커덩 거리면서, the ship, 배는 churned past us. churn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그, 기관차나 증기로 가는 거 있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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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폭 하면서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기차니까, 기차가 아니라 이 배니까, 증기선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지나갔습니다 하면서, 그치? 우리를 배가 지나갔습니다. In less than 20 minutes. 20분도 채 안 돼서 이거지. 20분도 채 안 돼서 배는 뭐가 됐어? 스펙은 요거야. 점. 점이 돼버렸어. 어디 위에서? On the horizon. 수평선, 지평선, 수평선 위에서. 됐니? 네. 자, 심경 한번 가보자. What time? How much? 허무한 것보다 또 절망적일 수 있잖아, 이제 아예. 어? 절망적인은 아까쯤 했지? desperate, in despair. 이건 아까 했죠? 희망이 없어, hopeless. 복수무책이야, helpless, 무기력한. helpless 뭐야? 딱 한국말로. 속수무책인, 무력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요것보다 조금 적은 표현으로 가면 낙담한 갈 수 있겠지. 낙담한. 자, 낙담한. 디스 커리지드. 너 단어 만들지 마. 디스 하얼튼 디펙티드. 이건 뭐야? 낙담한, 낙심한. 또 속수무책. 이거 하나만 속수무책이야. 이건 다 알지? 뭐예요? 아까 했잖아, 새끼야. 절망적인. 호플리스, 희망이 없는. 됐나? 네. 아니요. 대영이는 뭘 먹어서 그렇게 귀엽니? 이슬. 이슬?
자, when I turned away, 내가 돌았을 때, 리차드 파커는 was still, 여전히 그 배의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츠는 배 받았죠? 몇 초 뒤에 그 또한 돌더니 우리의 시선이, gaze가 짧게 만났습니다. 같이 눈이 딱 응시된 거야. 내 눈은 표현했습니다. 뭐를요? 고통과. 이건 비통함이야. 비슷한 거야. 아픔, 그 다음에 괴로움, 외로움, 그치? 자, 그 다음 문장 보세요. all이 주어죠. 가로쳐. was가 동사죠. 오브 빠지면 틀린 줄 알겠냐? 그가 알았던 전부는 대절이었다. 대신 접속사죠. something. 자, 띵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죠. 뭔가 stressful하고 momentous, 중대한 무언가가 일어났었다. 대과거 영광편. 근데 그 something은 뭐야? outer limits. 바깥쪽 한계를 뛰어넘는 거야. 누구? 여기서 히즈는 누구 받았어? 호랭이 받았죠. 호랭이가 이해할 수 있는 바깥쪽 한계, 범계를 뛰어넘는 무언가였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세세한 건 이해를 못해도 그러니까 뭔가 이거 안 좋은 게 일어났다라는 걸 호랑이가 딱 호랑이를 보고 알고 있었다. 이거지. 그지? 호랑이가 그랬다. 이거지. 여기서 히도 호랑이지? 그지? He did not see that. 그는 알지 못했다. It was. 그것이 바로 salvation barely missed. barely의 의미. barely 거의 뭐뭐 않다라는 뜻도 있지만 가까스로 살짝 이거야. 살짝 비껴나진 놓쳐진 구원이었다라는 걸 알지 못했다 이거죠. He settled down to. settle down 하면 원래 정착하는 건데 또 다른 낮잠을 잤다 이거지. 빠져들었다 정도로 해석하면 돼. 그의 유일한 soul, 유일한 언급은 그 사건에 대한. 여기서 the event는 어떤 사건이야? 시험 문제 이런 건 the event가 가리키는 것은 salvation, 그지? salvation barely missed. 딱한 그런 거지. 유일한 언급은 그래서 크랭키 meow. 호랑이가 고양이과 동물이니까 me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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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 이거야. 크랭키 하면 짜증 섞인 이거였다 이거지. 그지?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봐봐. I love you. 사랑에 빠졌어. I love you. The words burst out. 갑자기 자연스럽게 터져나왔어. From the bottom of my heart. 내 가슴 깊은 곳에서 그 감정, 사랑의 감정이 flooded my chest. 내 가슴을 넘쳐났다. 가득 채웠다. 이거지. 오케이? 트롤리 아이도 정말로 나는 그래. I love you. 리처드 파커. 자, 조용히 해. If I didn't have. 가정법 과거지? 지금 현재 너가 있지. 내가 지금 너가 없다면이야. 현재 사실에 반대. I don't know what I would do. 내가 무엇을 할지 난 모른다. I would die. 가정법 과거죠. 죽을 거야. 뭐 때문에? hopeless. 아까 전에 했었지. ness니까 명사죠. 희망이 없는 거지. 절망감 정도로 해석하면 돼. 포기하지 마, 리처드 파커. I will get you to land. 땅까지 데려다 줄게. I promise, I promise. 약속해, 약속해. 지금 뭐 하니, 얘? 아니, 얘가 지금 리처드 파커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고마워하고 있죠. 사랑하고 고마워하고 있지. 이건 너 아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grateful. 그 다음에 빚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지. In David.
그럼 빚을 지냐? 너 때문에 내가 살아남아 있잖아. 라는 얘기지. 그레이트풀의 명사형도 알아도 감사 gratitude 그게 이제 감사죠. 감사. 자, 여기 가볼게요. 너 파이의 태도. 마지막 두 문장에서 제시되어진 파이의 태도가 어떠니? B. 자, B가 뭐야? 고마워. 야, purpose가 뭐야? 목적이잖아. 의도적인, 목적성 있는이야. selfish는 뭐죠? 혼자. 이기적인 너. pessimistic은 비관적인 이제. 요거의 반대말이 낙관적이냐. 낙관적이는? optimistic, 그제? 목적이 있는 거지. 살아야 되겠다. 막 이런 거죠. 너 때문에. 목적이 있는 아까 지금 purposeful은 결의에 찬 뭐 이 정도로 해석해라. 아 잠깐만 여기 봐봐. 요거 하고 요거 봐봐. 여기 다시 가봐. 목적성이 있는 거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도 바꿔봐. determined. 굳게 결심한 거야. 어? 굳게 결심한 거야. 뭐가 있다고? 내가 너 꼭 데려다 줄게! 오케이? 내가 너를 꼭 데려다 줄게! 이거지. 맞아, 아니야. 맞죠? 이 표현들 외워라. 자네 화났는가? 자네 화났어? 아직 일러, 화나기. 자, not knowing. 알지 못했지. 얼마나 많은 날이 지나갔는지를 head past 영광 편하고. We finally reached, reach야, reach. 도달했어요. 자, 도달하다 할 때는 전치사 써, 안 써? 안 써요. 멕시코에. 정확히 말하면 멕시코인 그 육지예요. 너는 너무나도 약해서 barely 거의 없었다. 거의 힘이 없었어. 뭐 할 힘이 없었어? 도착한 거에 대해서 기뻐할 힘이 없었습니다. 보트는 히스하면 쉬익 하더니 투어 홀트. 홀트는 스탑이랑 똑같아. 그래서 동사 투어 홀트하면 동사하다 멈추는 거야. 쉬 하다 멈췄습니다. 얻다 대고 모래에 대고요. 난 앞을 쳐다봤습니다. 보기 위해서. 뭘 보기 위해서? 얼마나 멀리 내가 가야만 하는지. 어디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야. 이런 거죠. 됐니? 그 흘끗 본 것이 나에게 마지막 이미지들 중에 하나를 줬습니다. 누구? 리차드 파커를. 이렇게 흘끗 딱 본 게 이제 리차드 파커를 본 마지막 모습이야. 자, 콤마 4. 왜냐하면 because죠. At that precise moment. precise는 정확하냐. 정확한 바로 그 순간에 그가 나를 점프해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거지. precise는 정확하냐. concise는 간결하니다.
그는 물 속에 착륙했습니다. 물 속에 떨어졌고 그곳에서 그는 도달했습니다. 해변에 날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stare at 인데 fixedly 하면 고정돼서 딱 어디를 봤어? 정글을 보고 정글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Not giving me even a glance. 나를 한번 흘끗 쳐다보지도 않으면서요. 이거죠? Not giving me. 나한테 주지도 않았어. Even a glance. 한번 흘끗 보는 것조차. 자, 그래서 얘가 봐. How could he abandon me? 어떻게 그 새끼가 나를 abandon 버릴 수 있을까? 자, abandon을 수식하니까 뒤에 li가 붙었죠. Unceremoniously. 너네 세라모니 알지? 의식. 어, 세라모니가 의식이잖아. 세라모니조차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어, 우리 왔어! 막 이러지 않고. 그치?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인정사정 없겠는데 아무런 의식조차 하지 않고야. 뭐 없이? 어떤 종류의 굿바이도 없이.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빠빠이도 하지 않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리차드 파커가 주어고 동사는 disappeared야. 그럼 얘는 동격이죠. 자, 리차드 파커 뭐야? 컴패니언 친구야. 뭐의 친구야? 톨먼트, 고통의 친구죠. 끔찍하고 싸나운 존재지. 뭐 했었던? 나를 계속 살려줬었던 그 존재인 리차드 파커가 사라졌습니다. appear, disappear은 was, 비동사 안 돼요. forever, 영원히. for, 굳이지. from my life, 내 인생으로부터 영원히 사라졌어. just like that, 바로 그렇게. 꼭 그렇게, 그러하게.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members of my own species, 나랑 같은 종이야. 그러니까 뭐야, 인간이지. 사람이 나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들은 말했습니다. 대절이라고 접속사죠. Not a trace of the tiger. 트레이스는 흔적이야. 호랑이 흔적 같은 건 발견되어지지 않았었다. 대과거. 그 지역에서. And that 하면 sad that이죠. 또 뭐라고 말했어? 아메리카 대륙에는 뭐가 없다? 호랑이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한테 말했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 완료야. if 다음에 head pp지. 있었더라면 야생 호랑이가 저 바깥에 있었더라면 뒤에 would have heard 영광법. 경찰이 그것에 대해서 들었었을 텐데 by then 그때쯤엔 들었었을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간접법 과거 완료. if had pp would have pp. 오케이. if had pp would have pp. 괜히? 네. they said that 그들은 말했습니다. 대절이라고 접속사죠. 자, 탑승한 호랑이가 아예 없었을 수도 있다고. 쿠드 FP니까 뭐뭐 뭐뭐일 수도 있었는데 이거지. 그죠? 그러니까 탑승한 호랑이가 없었을 수도 있다. And that 또 뭐라고 말했어? It was a figment. figment는 허구야. 꾸며낸 것. 나의 상상력이 꾸며낸 허구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거죠. 자꾸 그렇게 우기다 보니까 난 포기했어. 어떠한 생각을? 사람들한테 알리려는 생각을 포기했습니다. Let people know. 사람들한테 알려. 뭐를요? 일어났었던 것을. 왜 믿어 안 믿어? 하이에나 뭐 이런 거 믿어 안 믿어? 안 믿지? 왓이야. 왔다매.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 다음에 헤드 PP 꼭 보시고요. 리차드 파커 has stayed with me. 나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I have never forgotten him. 나는 결코 그를 잊지 않았어. I still see him in my dreams. 꿈속에서 여전히 나온대.
내 여행 동안 계속. 자, 이때 강조 구문 나왔습니다. 자, 주어 강조했네. 주어가 의인화했지. 그래서 후로 받은 거. 이거 대도 되죠? 나의 여행 동안 계속 calmed me down, calm down. 나를 진정시켜 준 것은 다름 아닌 리차드 파커였다. 이거죠. 됐니? 자, is은 가주어야. 그 다음에 is은. that 이하 진주어죠. 됐니? 이 이야기의 아이러니다. 이거지. 뭐가? 대절이. 자, 어떤 게 아이러니야? the one. 어떤 놈이지? To start with, 처음에 scared me witness. Scare witness 하면 뭐야? 겁 주는 거지? 엄청. 나한테 엄청 겁을 줬었던 녀석이 the very same. 똑같은 사람이야. 어떠한 똑같은 놈이야? 나한테 뭘 가져다 줬지? 평화와 목적과 홀리스 하면 온전함이야. 온전함을 가져다 준 그 똑같은 놈이었다라는 거지. 처음에는 나를 벌벌 떨게 했다가 내가 살 이유를 준 녀석이 그 똑같은 녀석이었다라는 게 이 이야기의 아이러니다라는 얘기지. 이해 갑니까? 지독히 겁을 준 거죠. 자, it was not a question of him or me. 여기서의 포인트는 or이냐, and냐야. 그냐, 나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not a but b죠. 그냐, 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걔가 살아, 아니면 내가 살아가 아니라. 뭐의 문제야? but of, 이거 question of죠. 뭐의 문제와 그와 내가 함께 사는 같은 문제다. 이거지. 그러니까 5월하면 너 아니면 나가 아니라 너와 나 둘다라는 얘기야. 그죠? 우리는 literally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in the same boat 같은 보트를 탔다. 여기서 문자 그대로와 비유적으로라는 표현을 왜 썼는지 생각해봐. 말 그대로 같은 보트 탔지. 그래서 literally 문자 그대로야. 근데 비유적으로 말하면 같은 입장에 처해 있었지. 그래서 figuratively라는 표현을 쓴 거야. 이해가? We would live. 우리는 살거나 아니면 we would die together. 함께 살거나 함께 죽을 거였어. 그가 나를 몰아붙였다. 뭐 하라고? 계속 살라고. 나는 그를 싫어했다. 그것 때문에. 하지만, yet, 하지만, at the same time, 동시에 나는 감사해야 합니다. 나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거죠. 자, 동시에라는 표현, 사이멀 테니어슬리. 테니? It is the plain truth. 명백한 진실이다.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하죠. 리차드 파커가 없었더라면 오늘 살아있지 않을 텐데, 살아서 너한테 내 이야기를 말해주지 않을 텐데. 자, 요걸 자, 설명 좀 해볼게. 자, 요거 말고 잘 봐. 후딱 한번 가볼게. without 가정법이요. 자, 요런 놈이 있어. if it were not for 라는 놈이 있지. 이거 어떻게 해석해? 하지 말고 자, 이건 가정법 과거지? 가정법 과거니까 어떻게 해석하니? 없었을 거가 아니야. 없다면이야. 이거 현재 사실에 반대야. 무엇이? 없다면 뭐뭐일 텐데 이거지? 얘는 뭐야? 가정법? 과거야. 오케이? 네? 근데 잘 봐.
여기 이제 if가 생략되면 도치 되죠. were in, not for도 되고, but for도 되고, 여기 있는 without도 되는 거야. 알겠니? 근데, 여기 이제 if it had not been for 하면은 뭐야? 없었더라면, 뭐라 그래? 나는 그때, 성공하지 못했을 텐데, 이거지? 아니? 자, 여기까지 갔니? 네. 네가 그때 도와줘서 내가 성공할 수 있었지. 그때 네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성공하지 못했었을 텐데지. 근데 뭐가 있을 수가 있냐면, 어떤 상황이 있을 수가 있냐면, 자, 얘도 일단은 if 생략되면 had it not been for지, before도 되고 without도 돼. 근데 어떤 상황이 있을 수가 있냐면, 야, 그 새끼가 네가 옛날에 도와준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성공할 수도 있잖아. 오케이? 도와준 건 전번에 도와줬는데 그때 네가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네 도움이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 성공하지 못할 텐데,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렇게 됐을 때는 이건 혼합 가정법이야. 혼합 가정법은 어떻게 가냐 하면, if절은 얘가 나오겠지. 네 도움이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 성공하지 못할 텐데, 이렇게 가면 이건 뭐예요? 혼합 가정법. 혼합 가정법이야. 이해갑니까? 이해가? 오케이 바리? 네. 내가 이걸 왜 하냐면, 여기 나온 이 본문이 바로 혼합 가정법이기 때문이야. 알겠냐? 잘 봐. 잘 봐. 잘 봐. 리차드 팔커가 없다면이야, 없었더라면이야. 없었더라면. 뒤에 보면 우드 났다면 현재가 꼭 있어, 투데이. 나는 지금. 지금 내가 너네들한테 말을 해주잖아. 근데 야, 그때 리차드 팔커가 없었더라면 내가 지금 뭐야? 살아있지 않을 텐데. 안았을 텐데가. 야, 나는 지금 살아있지 않았을 텐데 말도 안 돼. 한번 살아있지 않을 텐데 이러겠지. 그래서 would not be alive. would not have been alive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이해가? 네. 그러면 이 without은 뭘로 바꿔? if it were not for야, if it had not been for야? 이걸로 바꿔야 돼, 이걸로 바꿔야 돼.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아래 거죠, 그지? 그래서, 얘 지금 뭘로 바꿔? 얘 지금 뭘로 바꿔? 이렇게 바꿔. 여기 밑에 형광펜. 이해 갔니? 혼합 가정법. 오케이 바리? 됐습니까? 자, 아직 넘어가지 마. 죽고 싶지 않으면. 자, 가방 싸지 말고 펜 다시 꺼내. 됐나? 이래서 일단 본문은 끝났고요. After you read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After you read 해야지. 사랑해요. 이거 너네가 할 수 있냐? 네, 네, 해볼게요. 잠깐만, 일단 본문에서 끊고요. 잠깐만. 숙제 줄게. 고스트 정리.